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차에 관심이 없는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외제차로 과시하고 부러워하는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차에 관심이 없는 남자들 별로 없어요. 차는 저도 관심이 있어. 근데 관심 있다고 해서 내 능력이 맞지 않게 무리하게 차를 굴리고 싶진 않아요. 차가 있으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좋죠. 왜냐? 남들한테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밤 시간대는 대중교통이 끊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이 미치지 않는 지역도 있다 보니까 뭐 운전해서 가면 이제 좀 편하기도 하고 시간도 단축이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잖아요. 그래서 차가 있으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차가 있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차를 공짜로 모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차값 들어가고 기름값 들어가고. 그리고 항상 차 운전하면 뭐가 문제? 주차 문제. 어디다 댈까?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정말 대단한 게, 운전하시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서울은 갓길 주차 안 되잖아요. 갓길에 차를 못 대놓잖아요. 그리고 골목 같은 데 차를 쉽게 못 대놓잖아요. 그래서 어디 음식 같은 거 먹으러 가더라도 차 있으면 불편한 게 차를 어디다 댈지 난감하더라고요. 저기 예전에 어디야? 저 잠시 세내역 있죠, 세내역. 거기 보면 골목 안에 음식점 많은데 문제가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차를 멀리다 대놓고 와야 돼. 엄청 멀리 대놓고 와야 돼. 아, 유주차장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곳이 많더라고요, 서울은. 그래서 와, 음식 하나 먹는 것도 엄청 힘들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차가 필요한 사람은 구입해도 됩니다. 근데 차가 필요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차가 없어도 되는데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좀 있어 보이려고 과시형으로 끄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분들 중에. 그리고 굳이 외제차를 몰아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보면 자기 능력에 맞지 않게 차를 무리해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좀 많긴 해요. 이게 뭐 비단 독일 3사만 그런 게 아니라 국산차도 요즘 보면 좀 차값에 좀 많은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에 집값 비싸다 보니까 집 사는 거 포기하고 그 돈으로 차를 사자.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 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무모한 생각이죠. 사실 젊은 사람은 그런 비싼 차가 필요가 없고 덩치가 큰 차가 필요가 없어요. 배기량 넓은 차가. 근데 차를 무리해 사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봤을 때는 뒤를 안 보는 것 같아요, 뒤를.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싼 차를 몬다고 우리가 돈을 잘 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돈이 나가죠, 이게. 거기다가 이제 차를 할부로 구입한 사람도 많다 보니까 할부하고 기름값이나 유지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없어요. 그 저축을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기보다 현재 쾌락에 충실하겠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이죠. 요즘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미래에 내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현재 고생하고 참는 것보다, 현재를 뭔가 행복하게 살겠다. 현재를 즐기겠다. 현재 난 멋진 날을 꿈꾸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답이 없어지죠.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현재 좀 참고 고생하고, 미래보다 나은 삶을 꿈꾸실 겁니까? 아니면, 뭐,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간에, 난 현재 뭔가 누리고 싶은 걸 누리고 살겠다. 그래서 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 그런 마인드입니까? 그래도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현재 고생하는 쪽으로 가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차야 나이 먹고도 살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가서 몰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좋은 차 몬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오히려 걱정이 더 많아. 왜냐, 차를 일시불로 구입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할부금 나갈 거 아니에요. 매달 할부금 이제 내야 되고 기름값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이번 달 생활 어떻게 하지? 다 걱정할 거야, 이게. 오히려 난 길가에 뭐가 이제 좋은 차 보이잖아. 그러면 와, 저 사람은 달에 얼마나 나갈까? 막 이런 거 보여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BMW S6 차가 보여. iDrive 40이네. 그러면 1억 넘겠네. 재산 할부로 샀겠지? 그 매달 나간 돈 얼마일까? 아, 계산해볼까? 150만 나가겠네. 기름값까지 200 나가겠네. 아, 저분 많이 후달리겠네. 뭐돈 많이 버는 분이면 상관없겠지만, 많이 못 버는 분이면, 야, 매달 저 나가는 거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생각 들어요. 지나가다 보면, 포르쉐 파나메라네? 파나메라 신형인 것 같은데? 와, 엄청 비싸겠는데? 물론 파나메라 매는 거면 능력이 좋은 사람 맞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뭐, 벤츠 E클래스네? 이거 분명 할부로 샀겠지? 보자, 그러면 매달 나가는 돈이, 야, 숨만 쉬고 살아야겠네? 숨만 쉬고. 차도 어찌 보면 기호 싶은 것 같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이동수단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좋은 차 굳이 안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차를 안 사는 이유가 좋은 차를 살려면 얼마든지 살수 있는데 좋은 차 사면 파리가 붙을까봐 안 사는 것도 있어요. 그냥 조용히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부자들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대체로 나이 든 부자분들은 내가 부자인 걸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평범하게 서민인 척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니면 이제 돈 아껴 쓰고 제작하는 게 몸에 배워가지고 여태까지 쭉뭐 좋은 차안 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좋은 차 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은 차를 구입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좋은 차를 몰아버리면 괜히 이상한 사람들 들러붙을까봐.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부금, 기름값, 부품값 내보면 왜 효율 좋은 차를 사는지 이해가 가고 차 할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괜히 황새가 노는 곳에 뱁새를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수입 비싼 차, 지방 산골에 가서 부품을 갈아보면 지옥을 경험합니다. 남에게 잘할 것이 명품, 비싼 차밖에 없는 사람들이 저짓합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돈 많으면 사도 됩니다. 돈 많고 능력 좋으면 좋은 차 몰아도 돼요. 왜냐,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좋은 차를 샀을 때 감당하고도 남는, 감당하고 저축하고 남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차값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사람이야? 이런 걸 파악해야죠. 근데 지금 차를 모르는 사람들 보면 차에 들어간 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그런 분들이 차를 몰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냐, 다 좋은 차를 몬다고 다 능력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이런 차 모는 것에 부담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담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저는 차에 올인하는 게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이 차밖에 없는 거잖아. 차밖에. 불안불안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거기다 차는 재테크가 안 되잖아요. 특히 외제차일수록 감가가 어떻습니까? 더 심하죠. 감가가 심해요, 여러분. BMW도 감가가 심합니다. 감가가. 그리고 요즘에 외제차가 장고장이 더 심해요. 우리나라 차보다. 외제차가. 특히 외제차는 문제가 뭐냐 하면 수리할 곳이 마땅치 않고 거기다가 보증기간이 끝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 수리비가 눈덩이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가보시면 그 BMW 같은 거 있죠. 이제 연식이 좀 2020년 이전에 나온 게 모델이 굉장히 싸게 나와요. 3천만 미터 나와. 어? 상태 나쁘지 않은데 구입할까? 그러면 골로 가는 거예요. 왜냐, 그런 차는 이제 보증 수리기간이 끝났고 거기다가 주행 거리 보면 한 7만 8만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한번 아장날 때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런 차는 누가 보면 카포드 많이 보잖아. 카포드 운전을 험하게 하거든. 악셀레이터를 굉장히 세게 밟습니다. 특히 그 중고차에 사지 말라고 한 모델인데 뭐냐? 고성능 모델이죠. 고성능 모델. 보증기간 끝난 고성능 모델 사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M 붙은 거 있죠. BMW M 붙은 거.
예, 대문자. 예, M 붙은 거 피하셔야 돼. M 붙은 거 오래된 거 피하셔야 돼요. 왜냐? 고성능이 뭐예요? 악셀 밟으면 쭉 나가는 거잖아. 그럼 쭉쭉 밟았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보통 고성능 차 누가 좋아해요? 약간 좀 날티 나는 분들 좋아하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고성능 차가 필요한가? 난 의미 드는 게 뭐냐면, 시내주행 하면 고성능을 발휘할 길이 별로 없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고속도로 무슨 우리가 무슨 뭐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 특히 이제 M이나 이 드라이브 붙은 거. 예, 드라이브 붙은 거 조심해야 돼. 드라이브 붙은 거. 곱게 몰면 괜찮아. 그러니까 외제차도 이제 정석 주행은 곱게 몰면 오래 탈수 있는데 아시잖아요. 약간 젊은 친구들이 보통 G의 본능이 강해가지고 험하게 몰아. 험하게 극커브도 많이 하고 이제 브레이크도 세게 밟고 해가지고 험하게 몰아. 그래서 브레이크가 잘 선다는 건 그만큼 부품 소모가 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잘 선다는 얘기는 그만큼 제동을 빡세게 잡는 거잖아요. 빡세게 잡으면 잡을수록 브레이크 나중에 소모될 거 아니에요. 갈릴 거 아니에요, 이게. 생각해보면. 브레이크가 잘 잡히는 차일수록 뒤치시기가 빠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게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도 계속 밟으면 마모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젠간 안 서겠지, 이게. 아무튼. 외차는 능력 있는 사람이 좀 몰았으면 좋겠고요. 네. 남한테 내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차 구입하지 마시고, 그냥 BMW 이용하세요. BMW. 버스, 메트로, 워킹. 차는 꼭 내가 필요할 때 모시고요. 내가 능력 있을 때,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차에 올인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